쉬운 말로는 패테크 기업이 많겠죠. 미드캐스는 패테크 기업인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로서 내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친구들과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통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도 하고, 네, 비전이 되겠죠. 다행이다. 정말로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그 통역기가 나오면은 뭐 저도 사겠지만, 다 사겠지만. 다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제스처, 그리고 뭐 표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소리는 그 친구들한테는 아주 일부분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기 말고 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던져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데이터가 그러면 통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이 친구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음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수의사분들도 만약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자기도 정말 좋다. 자기는 애들을 데려오면 그 당장 만들어 지금 측정 데이터 말고는 사실 그 친구들에 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이 친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양이의 운동 첫 번째 데이터였죠. 운동량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피트니스 센터 가서 헬스를 하고 PT를 받고 하는데 고양이 전용 PT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 우리는 살 빼려면 헬스장 가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산책도 안 되고 뭔가 운동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옆에서 맨날 제가 옆에서 회사 안 가고 놀아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또 그 운동을 정확하게 취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이제 러닝머신을 생각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고양이 피트니스 센터가 필요하니까. 근데 고양이는 이제 바깥에 안 돌아다니니까 나갔다 안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피트니스 기계를 만드는데 처음엔 이게 우리가 사람 쓰는 이런 평면으로 했었는데 고양이가 강아지와는 다르게 수직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의 트레드밀이 아니라 서클 형태 쥐나 고양이의 천적인 거죠. 그렇죠. 먹잇감들이 보통 고양이 만나면 죽은 척 하거든요. 그게 고양이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색깔 같은 부분도 잘 못하고. 근데 동체 시력으로 이제 먹잇감을 다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얼음 하는 애들이, 생쥐가 얼음 하는 이유도 못 봐요, 그러면. 그래서 이 동체 시력을 가지고 운동을 유도하면 운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맨날 내가 깃털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회전 운동 하는데 저 불빛을 앱으로, 휴대폰으로 제어하고 하면은 휠 안에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휠 안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하루에 몇 번 운동했는지 그리고 운동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게더링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퍼스널 PT 프로그램도 충분히 짤 수 있겠다. 그래서 보여줬죠. 시장 타겟을 처음에 이제 펫에서도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집은 고양이 키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고양이 시장이 사실 국내는 굉장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까. 그리고 그 소비하는 패턴도 강아지한테 더 많은 비용을 많이 더 쓰고요. 근데 해외는 좀 반대거든요. 해외는 고양이들도 훨씬 많이 키우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국민들 전체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하는 나라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중에 국가명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고양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물도, 터키
티시 아무라 이런 것처럼 그 나라는 우리 뭐 고향이나 신이다시피 하죠. 여러분 엄청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저희는 타겟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목표했었기 때문에 해외 전시 위주로 많이 나갔었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반응도 그런 강아지 인구 많이 키우시지만 고양이를 이게 더 충성 고객이 많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북미 시장이랑 유럽을 저의 첫 번째 목표로 하고 뛰어들었죠. 전시회를 많이 참가했었고요. 그리고 주목도 많이 받고 해외에서 여기 판교에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 거죠. 연구소를 여기다 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제 협업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협업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데이터도 있고 디바이스 저희는 이제 특히 네트워크, 디바이스, 앱, 플랫폼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서비스되다 보니까 이 파트별로의 전문 파트너들이죠. 거의 다 있죠. 다 있죠. 여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미팅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밥 한 번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좋나요? 차이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